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지난달 대비 0.05% 내리면서 작년 2022년 9월 이후 2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진 것과 대조적입니다. 수도권과 지방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5월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달 대비 0.14% 내렸습니다. 이는 신축 공급이 유지되고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.